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노인 복지의 총론과 강론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21%를 초과하면 초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1946년부터 64년간 출생한 베이비 부머 세대 7,600만 명이 노인 인구에 진입하며 현재 미국인 인구 6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이며 2030년에는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 되어 초고령 사회의 문턱을 밟게 되며 2034년이 되면 노인 인구가 아동 인구를 초월하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베이비 부모들의 노령화, 출산율의 저하, 평균 수명의 증가는 노령화 사회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노령화 사회를 문제시하는 것은 생산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어지는 것을 뜻하며 필연적으로 기존의 노인복지 시스템의 변화 또는 재개편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간 사회보장과 메디케어 개편을 위한 정치적인 시도들이 있었지만 노인 세대들의 막강한 정치적인 힘, 즉 투표권의 영향으로 개편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재정 적자가 급박하고 개혁이 불가피한 현실 문제로 대두될 때에는 대안이 나타나게 되고 기존 노인복지 서비스들도 조정이 예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인복지에 내재되는 분야들은 재정적립 및 수입, 의료 및 정신건강, 노령에 적합한 주거, 장기 보호대책, 가족관계 및 사회관계의 원만한 유대, 차별과 임종에 대한 준비, 노인들을 보는 국가 및 지역사회의 시각과 배려 등으로 크게 분류해서 볼수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노인복지는 사회보장과 메디케어인데, 여기서 할당되는 정부, 연방정부 예산은 2019년 GDP 7.9%에서 2029년은 10%로 증액이 예상되고 있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3조 4천억 불이 될 것이라고 연방예산국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금의 고갈을 염려해서 여러 가지 안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법정 은퇴 연령을 67세로 연장하고 있고, 향후 수령 금액을 축소하거나 사회보장세 납부의 입금 상한선을 현행 14만 2,800불에서 40만 불로 상향 조정하거나 세율을 높여서 수입을 증가시키는 방안 등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메디케어는 의료 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하는데, 평균 수명에 증가하며 의료 의존도도 또한 정비례하며 비용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따라서 본인의 부담액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메디케어 애드밴티지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전통적인 메디케어에서 제공하지 않던 안과 및 치과 서비스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노인복지의 또 하나의 큰 변수로 나타나는 것은 장기 보호인데, 70%의 노인들은 롱텀 케어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그 중에 50%는 최소 90일간의 집중적인 간호, 치매나 인지장애로 인한 간호 등 높은 수준의 케어를 필요로 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양로원을 포함한 시설 보호 그 외에 서비스를 받는 경우 95%가 가족이나 친지들로부터 케어를 받고, 그중 3분의 2는 전적으로 가족들의 서비스에 의존합니다. 가족의 간호에 있어서 평균 일주일에 24.4시간을 간호하고 있고, 그중 4분의 1은 일주일에 41시간 이상을 간호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간호하지 못하는 경우 개인이나 가정 간호회사를 통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낮은 임금으로 서비스의 지속성과 질이 문제가 되고 있고, 이에 대한 개선책이 강구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변수는 특정 지역의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인 인구의 25%는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텍사스에 거주하고 있고, 또 다른 20%는 조지아, 일리노이스, 미시간, 뉴욕,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펜실바니아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가 많다고 하더라도 젊은 층의 인구가 지속되거나 유입되면 비율로 보아서 문제가 되지 아니하지만, 노인 인구는 존재하는데 젊은 층 인구가 떠나는 주에서는 노인 인구의 비율이 급증하는데, 메인주, 플로리다, 웨스트 버지니아, 버먼트주와 여기에 속하고 있습니다.
노인에 대한 사고의 전환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즉 노인들도 사회 자산이며 노인들이 지역사회 업무에 참여하고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테크놀로지의 지속적인 개발과 건강이 유지될 수 있는 의료기술의 향상 등은 이러한 패러다임의 형성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또한 예견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존 노인복지 서비스들의 강론으로 수입과 자산 그리고 의료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